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맸을 것이며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려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용서 청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과 성모의 사랑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자녀들의 아픔들을 잘 아시지요. 엄마는 아가들이 응얼거려도 대변을 본지 소변을 본지 젖이 먹고 싶은지 다 알듯이 하물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자체까지도 다 알고 계시나이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일 수 있으신 주님, 당신의 권능과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이 모든 자녀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걸림돌을 치워달라고가 아니라 그 걸림돌을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성령의 지와 성령의 분별력과 성령의 지식을 주시라고 간절히 청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참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 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이까.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오상의 성혈과 일곱 상째 보혈로,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피눈물과 향유와 참젖으로 이 모든 자녀들의 영혼 육신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십시오. 더러운 주하는 데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맡긴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에게 피난처 되어주시는 어머니, 이 모든 자녀들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께 먹이셨던 그 젖을 우리 모두에게 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부르시는 감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멀리 치우셔서 주님과 성모님과 함께 합일되는 영광의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봉헌하며 주님의 영광과 성모 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바친다면 우리에게는 더불어 더 많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들을 주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우리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죄인으로서 고백하며 눈물로 매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임하셔서 사랑에 불러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매 순간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죄인에게도 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부활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